이번에 나눠볼 주제는 이거 한번 찍어도 될까요? 무슨 주제인가요? 부적 관련 주제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찍어도 될까요? 예, 뭐 준비는 크게 안 했는데 지금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적들이 집안 곳곳에 지금 붙어 있어요. 선생님은 예. 여기도 있고 저기 위로 좀만 가보면 저기 위에도 액자 위에 이런 식으로 부적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부적을 많이 걸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내려 드리는데 네. 그 부적은 뭐 글쎄요 이제 저도 어떠한 한 종류의 부적을 내려놓고 그걸 또 이제 그 참고 삼아서 그 사람의 제가 집 상황에 맞춰 사주에 맞춰서 약간의 또 변형은 가해서 내려드리고 하는데 뭐 일종의 부적도 잘 내리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건 약간 뭐 디스플레이 정도의 또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위에 있는 부적은 그냥 옛날에 그 신내기 때 네. 우연한 기회에 아, 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아주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한 7년 전, 6년 전 뭐 이럴 때 지금도 이제 8년 좀 넘어가는데 어떤 양반을 굉장히 안타까워해가지고 제가 진짜 부적책을 보고 베꼈어요. 부적을 하나. 그래서 돈도 안 받고 네. 자제분이 무슨 사고를 당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어요. 네. 엄마 이제 그 엄마 되는 양반은 이혼녀였는데 그 이제 너무 어려웠어요. 이혼당하고 힘들게 남의 집 가게 점원으로 옷가게 점원으로요. 그냥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애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한 1, 2년 후에 이제 군대를 갔고 네. 그래가지고 참 뭐 돈도 달라고 할 때가 있고 너무 힘든데 점잡이 이외에 돈 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 손님 이건 그냥 마음의 그거니까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그때 저기 뭐 초나 한 박스 사오시더라도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져가셔서 아드님 품에 꼭 채워주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뭐 대학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네. 뭐 건축물이 약간 붕괴되는 네. 그런데 다 다쳤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 친구는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적을 내려주고 잊고 있었는데 몇 개월 후에 그 양반이 오셔갖고 고맙다고 뭘 들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다고 했더니 그 방송에도 나왔던 사고였다 그러면서 네. 그때 안 다친 애가 우리 애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때 뭘 하나 사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부적을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럼 지금은 직접 그리시는 거네요? 예. 직접 창작을 해서? 그런데 뭐 글쎄요. 까발려서 말씀드릴게요. 네. 부적을 내가 무슨 뭐 예술적인 영감을 얻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창작 글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부적이라는 게 전 종합부를 씁니다. 부적 한 장을 그 내가 내리려고 하는 그 부적의 사이즈에 맞게 부적 종이를 두루마리를 사다가 네. 잘라요 종이를. 그래갖고 네. 다섯 매 여섯 매 이게 하나에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네. 뭐 남녀간에 헤어지게 하는 이별부, 스토커 띄워주는 네, 네, 이별부, 네. 관제가 걸렸을 때 관제부, 삼재부, 네. 그 다음에 뭐 영업재수부, 뭐 신바람 조금 좀 잠재우고 사람 마음 번뇌 있는 사람 잠재우는 부적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 바탕, 흰 바탕이 네. 나뉠 거예요. 그건 맞아요. 사주가 평범하냐, 신가물의 사주냐에 따라 색깔이 틀리고요. 네. 부적 용지의 색깔이 네. 틀리고 그리고 이 부적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적과 겸해서 많은 경우 저만의 어떤 비방하는 물건이 같이 나갑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도 있고 식물의 네. 이파리가 하나 있어요. 말려놓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부적 케이스에다 같이 넣어서 제가 부적을 내려드리는데 그거는 또 저만의 노하우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간에 이 부적에 쓰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공개는 안 하지만 예. 그래도 효과 자체는 그 비방하는 간단한 물건과 같이 나갈 때 그 효과가 증폭되더라고요. 부적 하나만큼 정말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여담으로 해도 되죠? 네. 어떤 분이 만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띄워달라고 왔어요. 네. 남자분이. 그래가지고 이게 불륜관계겠죠? 네.
그래서 그분을 그거를 떼어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저한테 며칠 있다 찾아오실 때는 그 만나는 분의 속옷을 하나 수거를 해갖고 와라. 땀이 뱄든. 그래 놓고 그 며칠 있다 만나기로 하고 부적을 내려서 여기 글문 할아버지 그 계신 그쪽에다가 장부적을 2개를 내려서 올려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뛰려고 하는 사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부적도 가져가 저기 뭐야 내가 그 비방을 안 해드리고 부적만 내려놨는데 어떻게 벌써 그랬더니 그 속옷을 하나 벗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전보로 왔을 때그 불륜 관계 있는 사람이 신가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촉이 강할 거라고 분명히 구단까지는 안 해먹어도 자기가 나를 떼어내려고 비방하려고 그러지 내 더럽고 치사해서 너라는 인간한테 전화 안 한다. 어? 그러면서 관계가 정리가 됐다고 며칠 있다 왔어요. 뭐 그래도 상황은 종료된 것 같아도 저는 그 장부적 2개 내린 거 가지고 또 어떤 비방을 했는데 그런 진짜 부적 그걸 가지고 비방도 하기 전에 그 준비물 상대방한테 얻어내려고 그러다가 스토커가 떨어져 나간 그런 진짜 그 진짜 드라마틱한 사연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부적 자체가 정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말 안 좋은 일이 근데 있다면 분명한 거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부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어떤 뭐 치성을 들이든 구슬하든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부적이 만사 형통되는 종합 그 처방제라고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그 사주에 맞춰서 부적을 내려드리죠. 알겠습니다.